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체육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재호 전 의원님에 대한 3차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술일시는 2022년 9월 19일 오후 1시 반,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205호 의원열람실입니다. 면담자는 신동호입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지난번 구술에서 2006년 7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셨던 그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2006년. 예. 강제서 분하고. 아, 예. 경선은 그때 이제 경선 하면서 8월달이죠. 이재호와 함께하는 수해복구 및 민생탐방을 20일 동안. 예, 그렇죠. 그때. 예. 했는데, 그런 그 이벤트를 한 까닭하고 결과 얻은 정치적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때는, 그때 무슨 매미용가 그때 뭐였더라? 그때가 그 메밀은 아니고 예 그때도 무슨 예. 그때 뭐였더라 수혜가 큰 수혜가 있었는데 그 수혜 복구 사업도 해야 되고 예. 또 내 개인적으로도 또 나는 매년 그런 봉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때 전국적인 수혜가 일어나서. 피해가 많이 와서, 그걸 또 그때는 내 재호사랑이라는 내 팬클럽이 있었으니까, 네. 팬클럽 회원들이 또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그래서 그 복구 사업을 뭐, 전국 여러 군데 했죠. 네. 꽤 여러 군데 했죠. 충청도, 뭐, 저 강원도, 경기도, 여러 군데 했는데, 그때는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인들이 와서 수해 복구 사업 한다 그런 거 그냥 사진 찍고 뭐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아주 그냥 자면서 정말 농군들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죠. 좋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그 주민들은 연락도 늘 오고 고맙다고. 내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또 아주 거기서 며칠 밤새 자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했고. 저 진짜 전남에도 내려갔구나. 전남, 충청, 경기, 강원, 거의 다 다녔죠. 네. 그때 경선하고 이제 경선 결과가 굉장히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죠. 내가. 강재섭 의원하고 이제 그 대표 출마를 원래 할 때, 원래는 강재섭 의원이 자기는 그 대선 후보로 나가지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의 또 내가 원내대표 한 직전 직후라 거의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 대표는 이재호다 이렇게 됐는데. 강재섭 씨가 이제 대표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내가 원내대표를 할 때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내가 한 20% 정도 앞섰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당심도 내가 거의 상당히 앞섰는데, 막판에 이제 박근혜 대표가 자기는 중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거 막판에 이제 강재섭 대표 손을 들어주고 강재섭 대표 운동하는 바람에 이게 막판에 가서 이게 표가 여러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내가 20% 이겼는데 당원표에서 내가 한 400표 정도 졌나? 졌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단순히 투표로만 진 게 아니고 선거 운동이 약간 좀 더티했지. 이제 그쪽에서, 어머니 회, 뭐 이런 거 동원해서,
신문 광고에 이재호가 빼르게이트하고 뭐 광고 내고 또 투표하나 당일날 그 잠실역에서 어머니의 그 회원들 시켜서 이재호 뽑으면 안 되는데 이재호는 빼르게이트다 그러고 뭐 비라 뿌리고 또 그 대표 경 그 전당대회장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비라 뿌리고 뭐 플랜카드 내리고 이제 그랬는데 결정적인 거는 내가 유세하러 올라간 내가 이제 대표 연설하러 올라갔는데 박근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 또 그 대표석에 안 앉고 일반 그 대의원석에 대구 쪽 대의원석에 빨간 원피스 입고 앉았다가 내가 연설을 막 이제 하는데 일어서서 퇴장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글로 다 쏠리고 또 그냥 일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완전히 전당대회 안 분위기를 완전히 역마을 만들어 놓고 나가버리니까 유세가 안 됐죠 뭐 유세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당대회 연설을 제대로 못하고 끝났지.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내가 좀 아깝게 그냥 그야말로 석패를 했지. 그래서 내가 당문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떨어지면 최고위원을 하잖아요. 예, 예. 내가 수석 표를 제일 많이 얻었으니까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데 내가 당무를 거부하고 내가 옛날에 도망 댕길 때 숨어있던 서남사 예, 예. 순천 서남사로 내려가 버렸지. 그래 거기 내려가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강제 대표도 찾아오고 뭐 당에서 복귀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었는데 같이 수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해 복구하는 이제 수해 복구하러 가야 되니까 수해제가 났는데 계속 절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해 복구를 마치 팬클럽 사람들이 수해 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수해 복구를 나섰지. 그러니까 당무 거부를 했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예, 자연적으로 예. 복귀를 한 거예요. 수해 복구하면서 자연적으로 복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 진짜 열심히 했죠. 그 뒤에 계속 그 박근혜 대표하고 좀 내가 좀 이렇게 나를 세운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미 대선 후보들이, 그렇죠. 예비 후보들이 이제 등장할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감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이명박 후보, 쪽에 이제 서다 보니까, 뭐, 옛날 학생 운동할 때부터, 알던 사이고 그러니까 자연 인간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내야 이명박 시장이 나오면 또 이명박 시장 선거대책 본부장도 했고 또 서울시 인수위원장도 했고 또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을 나서는데 또 결정적으로 내가 또 기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저절로 이명박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박근혜 쪽하고는 대립이 많이 됐지.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과정에서 뭐. 아, 그거는 15대 때인데, 15대니까 96년이죠. 예. 15대 제일 처음 대정부 질문을 예.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재선이고 예. 14대 하고 15대 때 종로에서 된 재선 의원이고 나는 15대 초선이고 예. 그 뭐 둘이 잘 아니까 이제 국회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의원들 그 관계가 뭐 폭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없었지. 예. 그 우리는 뭐 국회 나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주로 내하고 자주 어울렸지. 그런데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이명박 의원이지 그때 경북 운하지 그때는 예, 경북 운하에 예, 예. 대해서 이제
대정심을 쫙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경북은하가 이제 가져온 경제적 이득, 또 국토의 그 변화, 아 그리고 뭐 홍수, 가뭄의 방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낙동강 하구 사하에서부터 한강까지 올라오는데 또 영산강, 금강, 저 한강, 낙동강 4대 강을 그 주로 파는데 우선 경북은하니까 낙동강에서 한강을 연결하는데 여기에서 파는 준설하는 그 자갈, 모래 그 양을 팔면 그 돈이 얼마가 되고 그게 공사비에 얼마가 충당이 되고 거기서 준설한 흙을 갖고 저 낮은 논이 낮은데 강가에 논이 낮은데 논을 메우고 하면 농토가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는 사실 그걸 듣고 내가 상당히 감동을 했지. 아 이게 국토계획이라는 게 국가변화라고 하는 게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그때 전국을 한 100만 단위로 한 50개 정도 광역시로 나누지 않은 식으로 그래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명박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고 나오는데 내가 옆자리에 가서 아 정말 감동적이었다. 형님 그거 하려면 국회의원 갖고는 안 되고 형님이 대통령 하시라. 국회의원 내가 할 테니까 내 국회에서 내가 바칠 테니까 대통령 하셔서 경북으로 합시다. 그게 계기가 된 거지. 네, 이명박.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 의원이 주장한 행정구역 개편도 그것도 정말 정권을 누가 잡으면 그것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게 사실 말의 씨앗이 된 거지. 예, 예. 그때는 그게 15대 때니까 1996년이니까 그렇지, 예.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후에 이제 선거법 때문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랬으니까 본인도 뭐 대통령을 꼭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 예. 96년도는 그렇게 제가 웃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아, 이 의원이나 하라고 뭐 그걸 그렇게 그때는 하여튼 별로 그냥 말을 그냥 그 이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것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나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대통령을 하려면 우선 서울시장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장 그렇게 때 출마하게 돼서 서울시장도 하고 그런 계기가 있었지. 예, 예 그런 일화가 있었지. 그런데 예. 이제 그 2007년 그때 이제 저 2006년 이제 한나라당 대표 경선 이후에 이제 예비 후보로서 그때 이제 뭐 저 박근혜 후보와 예.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제 예비 후보로서 상당히 이제 그 붙으면서 그렇죠. 친박 친이로 이제 갈라 그렇죠. 네, 당내 세력도 그렇게 분화돼서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이명박 그 후보는 10%가 뭐 잘 안 넘고 7%부터 시작했나 뭐 네. 지지도가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뭐 30% 가고 뭐 그랬으니까 게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연적으로 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쪽에 붙잖아요. 네. 의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의 다 박근혜 의원 쪽에 붙어서 이명박 의원 쪽에는 내하고 자기 친형 이상덕 의원하고 네. 이상덕 의원도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네. 말렸으니까 그랬을 때는 거의 내 혼자였지 뭐 네. 그랬는데 2006년인가 2007년인가 2006년이지 아마 경제 추석 그게 지나고 추석 무렵인가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20%가 넘었어요. 네. 박근혜 후보 차이가 10% 정도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사이에 좀 동요가 일었죠. 그때 그걸 이제 내가 파고들어서 의원들 보습을 진짜 1대1로 정말 내가 공을 많이 들였죠. 우리 집에 초청해서 진짜 저녁 된장찌개 우리 집 사람들 끓여라 그러면서 집사람에 끓이는 전장끼리 해먹고 우리 딸들 시집간 딸들 와서 설거지 시키고 그래 그 의원들 한 80명 정도를 내가 초대해서 밥을 집에서 먹이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설득을 했지. 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지금 나라 경제 어려운데 박근혜 후보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낫지 않겠냐. 하여튼 내가 온갖 설득을 다 해서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돌아왔죠. 거의 반반 비슷하게 돌아왔죠. 돌아와서 아 그래서 이만하면 할만하다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 쪽에서 이제 아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네거티브를 하기 시작한 거지. 이명박 대통령 네거티브의 거의 90%가 야당이 제기한 게 아니고 같은 당이 박근혜 후보 쪽에서 제기한 거예요. 도곡도 있다 이다 BBK가 어떻다 뭐가 전부 다 자고 나면 하나 터지고 자고 나면 하나 터지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명박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패가 갈려서 친박 친위가 그때 생긴 거예요. 경선 때 친박 친위가 생겨서 아, 그 우리는 진짜 뭐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불불 끓었지. 불불 끓어갖고 우리는 거의 우리는 네거티브를 안 했지. 않아. 네거티브 할 틈도 없는 게 방어하다가 뭐 시간 다 가니까 뭐 하도 뭐 맨날 터뜨리니까 그건 뭐 수습 아니라고 뭐 박근혜 쪽 공격할 틈도 없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친박 친위 골이 아주 깊어졌지. 아주 깊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바로 선거가 있었잖아요.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 이제 이재호가 친박 공천을 학살했다 그랬는데 내용은 그러지 않고 그때 나는 뭐 공시위원도 안 했을 뿐더러 이바오 사무총장을 우리가 이제 공시위에서 사무총장이니까 공시위 중심이니까 넣고 대통령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바오 총장 보고하는 것만 그냥 결제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친박 쪽에서 그 이바오 총장 하루 내인데 오더니만 명단을 한 40명 좀 넘거나 명단을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그래 이게 무슨 명단이냐 그러니까 이게 친박 쪽에서 넘어온 명단인데 요 사람들만 공천을 꼭 달라.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40명 명단을 넣은 거 온 거야. 그걸 내가 이거 저 박근혜 그 저 의원이 확인했다는 그 승낙을 받았냐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멋대로 저거 온 거냐 아니면 이 40명 명단을 박근혜도 동의했냐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라 이거. 그래서 이방호 의원이 그 준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40명 명단을 쓰냐고 박근혜 대표가 오케이 해도 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올라온 명단은 한 명도 빠뜨리지 마. 다 공천 줘라. 우리가 뭐 원수가 졌든 안 졌든냐. 거기에는 정동희가 말하는 저 사람 죽어도 공천 주면 안 된다고 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다. 그리고 공천 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친위 쪽에서는 명단이 이제 알려질 것 아닙니까? 친박 쪽에서 명단이 넘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도 그 명단에 들었다 이러니까 우리 쪽에서 엄청 반발이 많아지는데 왜 그 새끼들 공천 주냐고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막 그런 걸 내야, 야.
이겼는데 뭐 어? 이긴 사람이 뭐 그렇게 그런가 따지냐. 저쪽에서 달라는데 줘야지. 그래서 그걸 다 줬어. 아 그랬는데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근혜 그 저 후보가 뭐 하늘도 쏟고 뭐 나도 쏟고 뭐 뭐 그랬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 그게 그냥 예? 언론에 대문짝 말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원망이 다 이게 이재호가 했다. 그래서 공천 친박 쪽 공천 학살은 이재호가 다 했다. 난 그때 뭐 내가 그걸 갖고 뭐 말하기도 그렇고 변명해도 그렇고 그때 뭐 당신네들이 40명 저 명단 준 거 우리가 다 줬잖냐라고 막으려 하기도 그러고 그때서 아주 좀 애매했어. 내가 뭘 의사를 나타내기가 예. 또 누군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어? 이봐 총장들의 책임을 밀 수도 없고 사무총장인데 어? 그렇다고 뭐 대통령인데 그걸 밀 수도 없는 거 결국은 내가 책임을 지고 그러고 내가 그때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박근혜 그 대표가 자기 그 40명 그 자기가 그 제출한 그 명단은 다 공천이 됐는데 다 됐지. 근데 국민도 속고 나도 속고.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 때 뭔 소리냐고 말이지. 말도 하지 말라고 말 때 자기는 그런 거 뭐 준 적이 없다는 거야. 뭐.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줬단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준 적도 없고 난 모른다 뭐 나는 공천에 뭐 개입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거 싸우게 썼어. 우린 이미 어? 당선은 됐는데 그거 갖고 뭐 떨어진 사람 쪽하고 뭐 싸우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렇게 뭐 내가 뒤집어 쓰고 넘어갔지 뭐. 그래서 내가 예? 친박 학살에 아주 책임자로 내가 지목이 되고 그랬지. 근데 그 그런 일이 있었어. 예. 그때 그 이상득 그 의원의 그 저 불출마를 저거 하기 위해서 그 소장파들이 그렇지. 아 그때 그 이제 그 의대냐 그러면 젊은 의원들이 이제 뭐 이 정두원, 정태근, 김용태, 뭐 진수희 의원들이 내인데 와서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를 시켜야 된다.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형님이 예, 국회에 나온다면 말이 되느냐. 본인은 국회의장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 동생이 대통령인데 형이 의장한단 말이 되냐. 그러니까 불출마 시켜야 된다. 근데 대표님이 동의해 주셔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통령인데 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대표님이 임명한 대통령인데 가서 동의를 받아달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 저 홍제동 스위스 호텔에 대해서 말했을 때 몇 차례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서명 다 받아서 나도 서명까지 했어. 그 서명 인원이 한 50여 명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서명하는 명단을 갖고 줬다 그러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인데 가서 동의를 받아 올 테니까 내가 동의를 받아 올 때까지 공개하지 마라. 이 내용을.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 약속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저 안가로 갔지. 예. 그때는 대통령이 됐을 때니까 안가로 가서 그 대통령실 안가고 그 대통령 그 비서실장 사태고 앞에 있는데 그래 가서 이제 뭐 내가 간다 그러면 이제 또 나오시니까 그 내가 둘이 만나서 옆에 앉아서 그 이상덕 부회장 출마를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소장파들의 의견인데 나도 그 생각 같은 생각이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형이 국회의원 해갖고 뭐 국회의장 한다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포기시킵시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데 본인이 그만둘라 그러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그래서 어렵지만은 대통령이 형님인데 이야기해달라. 그래 감정이 없다. 내가 이야기하면 감정을 살 것 아니냐. 마치 내가 무슨 대통령 정권 잡아서 정권 실세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만 들어보더니 그 말 맞다고, 그럼 우리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경주에 있는 정종복 의원을, 이거 경주가 지역구잖아요. 경주 있거든. 선거 때문에 다 내려가 있으니까. 정종복 의원을 포항, 고협에 포항이니까, 경주 포항이니까, 포항으로 가서 이상대 의원인데, 그런 걸 전화를 하기도 그러니까, 만나서 서울서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불출마하시라고 한다 해서 동의를 받아라. 그걸 정종복 의원을 지킵시다. 그래서 좋다고. 그런데 정종복 의원인데 전화를 했지, 그 자리에서. 그, 이제, 대통령 계시고 내가 있고, 내 정종복 의원인데 지금 저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데, 그, 정 의원이 경주, 포항 내려가서 이상덕 의원 만나서 불출마를, 서울서는 다 그래 결제를 했으니까 불출마하도록 네가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답을 듣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 그래서 정종복 의원이, 아, 제가 가서 되겠습니까? 되나 안 되나 지금 가까운데. 지금 서울서 저 의원들이 다 지금 기다리니까 네가 내려가라. 그래서 또 대통령도 정종복 의원들은 정 의원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정 의원이 가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테레비를 켜놓고 이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테레비에 뉴스가 터진 거라. 이상덕 의원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젊은 의원들이 서면을 해갖고 불출마 요구를 했고, 이상덕 의원이 불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 나도 황당하고, 어? 대통령도,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 다르잖아. 내가 이게 대통령 답을 받아서 이상덕 의원 동의 받아서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갈 때까지 이걸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터져버리니까 대통령도 엄청 불쾌했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완전히 이걸, 그 완전히 그 공작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뉴스에 이미 다 기정사실로 해놓고 우리가 마치 이상덕 의원인데 사람 내려보내는 걸 지금 되잖아요. 기정사실. 그 사실 기정사실로 하기 전에 동의를 받기로 했는데 이미 뭐 뉴스에 다 터지니까. 그래서 뭐 정종부 의원이 뭐, 아, 이미 뉴스에 났는데 뭐 내려가나 뭐 안 하죠 뭐. 그랬는데도 우리가 정종복 의원이 그러다 한번 가봐라. 나는 다를까 뭐 만나지도 못하고 정종복 의원 내려왔다고 전화하니까 전화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미 뉴스에 다 났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야담을 시큰받고 말하지.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고 그걸로 젊은 사람들하고 그 소장박 의원들하고 이상덕 의원하고 조금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지 그때. 근데 그걸 마치 또 그 일부 언론에서는 또 정치꾼들은 마치 이재호가 이상덕 의원하고 갈등이 있어갖고 뭐 사이가 그걸로 나빠진 거지 이렇게들 이야기인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나중에 이상덕 의원도 그 과정을 다 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 의원님하고 둘이 동반 불출마하자고 그런 겁니까? 아니. 이상덕 의원. 이상덕 의원. 그 동반 불출마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반 불출마는. 동반 불출마 말은 그때는 없었지. 그때는 없었어. 응.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캠프에서 둘이 다 불출마하면 안 된다. 네. 어? 아, 이재호 의원이 당선돼야 국회를 와 당을 맡아야 되는데 네. 불출마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처음에는 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지. 이상덕 의원이 출마를 고집하면 그러면 내가 불출마하겠다, 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캠프 사람들이 대표님 불출마는 입에다 꺼내지 마라. 그건 국회 차지도 온다. 그래 되면 우리 진영이 다, 흩어지니까 대표님 불출마 꺼내지. 그건 누가 말도 안 하는 건데 뭔 소리냐. 꺼내지도 말고. 야당도 이재호 의원 불출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냥 말았지. 그 생각을. 아, 예. 그쪽은 접었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뭐 내가 뭐, 떨어졌으니까 그래갖고. 네, 근데 그때 선거에서 그 패배하신 그 뭐 요인이랄까 이런 걸 좀
좀 저도 좀 그때 그 이후에 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정권 교체하고 안 첫 선거라 바람이 불어갖고 서울에 48명이 가 당선됐는데 40명이 우리 당이 당선되고 8명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8명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 어? 떨어질 일이 없는데 강북에서 내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4대강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그때도 문국현 의원이 그 창조당인가 뭐 해서 나왔잖아요. 신인이.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권력 실세에 대한 견제도 있었는데다가 4대강 뭐 하여튼 그 MB에 대한 그 반대가 다 내인대로 쏠린 거지.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떨어지지 않을 건데 이후로 떨어진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때는 정권 창출까지 해놓고 굉장히 충격적.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 그때는 아마 민국현 의원이 후보 단일을 했는가 그럴 거야 아마. 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을 거예요. 표적이었으니까. 예. 네. 그래갖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갖고, 문국현 의원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야당표도 그걸로 가고 해갖고, 그때는 상당히 충격이었지. 내만 충격이 아니라 우리 진영 캠프가 큰 충격이었지. 다 혼란 빠졌지. 왜냐 그러면, 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당 대표, 국회의장, 뭐 국회 주요직, 당 이것이 이제 그걸 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 누구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짰는데 내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다 무산되니까 처음에 엄청 혼돈스러웠지. 정권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구상도 있고 비전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그 때문에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좀 차질이 엄청 컸죠. 있겠네요.